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과 합당하며 코어 지지층 펜코에게도 잡탕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혁신당이 무소속된 현역 의원들 영입에 나선다는 소리에 더욱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개혁신당이 황보승의 의원에게 영입 의사를 전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이슈가 됐습니다. 황보승이는 2주 전 이낙연 대표 측 인사와 이원욱 의원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역구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았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황보승이는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동거인의 의원실 관용차, 보좌관 사적 이용 의혹 등이 불거져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황보승이는 머릿수만 필요해서 가는 것이라면 안 가는 것이 맞고 출마를 하기 위해 특정 당으로 가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해당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현역 의원은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양양자 의원 등 총 4명입니다. 한 명만 더 모으면 총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이에 개혁신당은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도 입당 여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 의원 측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개혁신당 쪽에서 계속 연락을 받았고 숙고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개혁신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김 전 위원장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미지근한 현역 의원들 반응에 개혁신당 층은 미쳐 돌아버릴 듯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유는 이달 15일 약 125억 원 규모의 1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공직선거법상 현역 5명을 보유하거나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 지지율을 득표한 정당이어야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개혁신당의 경우 21대 총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날까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야 6억 원 안팎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현재 4명으로 유지될 경우 선거보조금은 수천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황인 것이죠. 선거보조금도 제대로 받기 어려워지는 현 상황은 이준석이 탈당하며 그린 그림일까 궁금한데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영 작가분께서 이준석의 속내를 예상해 보셨는데요. 소중한 영상 함께 살펴보시죠. 본인이 12, 15 나오다가 3으로 쪼그라들었잖아요. 불안한 거야. 막 초조한 거야. 그리고 현직 의원들도 공천 탈락하고 올 줄 알았는데 뭐 저를 옮기라니까 다 부산에서 다 옮기고 다 옮기고 아무도 안 오는 거야. 큰일 났다. 이제 현역 따로 난 몇 번 한 10번 맞나? 번호를? 그럼 어떻게 돈도 한 개도 없는데 옛날 안철수는 자기 돈으로 하고 선거 치르고 나중에 받았지만은 당으로부터 난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초조함에 하다가 지금 거대한 헛발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비례도 못 나가, 지역도 못 나가, 자기는 마사중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초조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했지만은 정말 큰 패착이다. 지금 와서 비례 어떻게 나갑니까? 왜냐면 이게 막 짬뽕을 했는데 비례는 여성을 1번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가 국회의원 되려면 2번은 달아야 되잖아? 4번까지는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근데 2번을 저쪽에서 그래도 2번 하나 할까? 아 정말 굉장한 패착을 넣습니다. 이번 거는. 아니 그러니까 뭐 박지원 영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준석이 이낙연이랑 왜 손잡냐 절대 그럴 없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이게 자살행위지 이게 자기를 불살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남는 경우가 어디 있어.